11월 21일 데일리 가정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18장 4절 말씀입니다.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아멘. 역대하 18장 1절의 상반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역대기서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악한 왕으로 평가하지만 여호사밧 왕은 선한 왕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17장 4절에서 5절에 그가 하나님께 구하며 북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는 말씀을 근거로 하면 그의 부와 영광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여호사밧의 경건한 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가 전과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에 소홀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1절 하반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여호사밧은 큰 부와 영광을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여호와께서 악하다고 평가하는 왕인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인척관계를 맺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연합은 불필요한 것이었습니다. 19장 2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이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남과 북이 하나로 연합하여 화평한 관계를 이룬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두 나라가 동맹을 맺고 두어 해가 흘렀습니다. 동맹 이후 하나 된 그들의 본격적인 움직임이 이루어집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은 본인의 나라에 친히 방문한 여호사밧과 그의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르앗 나못을 치기를 권하였습니다. 본문 18장 2절에 권하였더라는 표현은 원어로는 수트, 유혹하였다라는 말입니다. 아합은 본래 본인의 땅이었던 길르앗 나못을 되찾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에게 풍부한 음식으로 아첨하고 유혹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400명의 거짓 선지자를 동원하여서 이 전쟁이 하나님의 뜻임을 강하게 드러냅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호와의 신앙을 소유한 여호사밧 왕은 아합 왕의 400명의 선지자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찾고자 했습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여호사밧은 부와 권력을 더 확장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섬기는 북이스라엘과 정략 결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며 하나님이 원치 않은 길로 갔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잘 훈련된 그의 신앙의 태도는 다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끈이 되었습니다. 이후 말씀을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여호사밧은 결국 아합의 유혹에 넘어가서 길르앗 나못 동맹전쟁에 나가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나 습관적으로 주님을 찾은 신앙 태도 덕분에 다시 그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은 그를 만나주셨습니다. 마음을 돌이키시고 다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역대기와 같습니다. 주님을 만나게 되면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그분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주님은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장하길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사단을 통해 우리에게 오는 유혹과 시험도 허락하십니다. 이때 세상의 눈으로 상황을 바라보며 시험을 잘 통과한 사람은 한 뼘 더 주님과 가까워집니다. 그러나 영적 분별력을 잃고 유혹에 넘어진 자는 수치와 좌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호사밧도 여호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며 살았지만 세상적인 것에 시선이 팔렸습니다.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바알을 따르고 있는 줄 알면서도 그와 혼인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 길르앗 나못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길르앗 나못 전쟁은 악한 왕 아합을 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지만 여호사밧이 이 전쟁에 동참하길 원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의 선택은 옳지 않았습니다. 그의 행동은 어리석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쌓아놓은 신앙의 경험들이 다시 그를 돌이키게 했고 하나님을 찾게 했습니다. 이런 그를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자들을 세상은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세상에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를 성장시킬 수 있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이 도구들을 통해 우리의 거친 부분들은 더욱더 다듬어지고 더 견고한 진짜 신앙인의 모습으로 갖추어 가게 됩니다. 데일리 가정예배를 시청하시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좋은 길, 유익한 길, 옳은 길도 하나님의 길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모자란 우리의 눈으로 읽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옳고 그름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함께 나누고 함께 이야기하며 그분과 함께 옮겨지는 걸음이 하나님의 길입니다. 모든 선택 이전에, 나의 옳고 그름 이전에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십시오. 이것이 신앙의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적인 것에 시선을 빼앗기고 하나님의 관계보다 사람과의 관계를 우선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별할 수 있는 눈을 달라고
주님께 구하십시오. 혹 잠시 분별력을 잃고 인내하지 못하고 성급하게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셨습니까? 그동안에 쌓아온 주님과의 신뢰관계가 무너지셨습니까? 이런 본인의 모습에 좌절하셨습니까? 다시 주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은 그분을 찾는 자를 모른다 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새롭게 하실 주님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놀라운 능력으로 여러분을 다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분별력이 떨어진 흐릿한 여러분의 눈을 말씀을 통해 더욱 맑게 해주실 것입니다. 부디 오늘 하루 세상보다 사람보다 앞선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분의 뜻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는 함께 예배드리는 가족과 손을 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받았음에도 하나님과의 뜨거운 관계에 벅찬 하루하루를 보냈음에도 세상의 유혹에 쉽게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나의 생각과 판단이 옳다고 믿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분별하고 인내함으로 세상에서 치르게 될 신앙의 훈련들을 넉넉히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작은 행동부터 큰 행동에 이르기까지 그 움직임을 실행하기 이전에,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인지 묻고 행동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분이 인도하실 때까지 겸손히 기다리는 주님의 동역자를 찾으십니다.